자,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앞으로의 주가, 행방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LS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지는 않고 지지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라인 정말 잘 지지해주면서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지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LS 머티리얼즈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시기마다 계속해서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도와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에도 이렇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을 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큰 반등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수익 보신 주주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도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일단 이 LS 머티리얼즈 이 지지라인을 뚫고 하락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든든한 매수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매물대로 정말 두터운 구간도 맞습니다. 맞는데 무엇보다 이 연기금, 자 주주님들 연기금 아시죠? 이 연기금이 23,350원 구간에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기금 어떤가요? 올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또 달성하고 있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은 매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정말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이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가는 이 투자는 손실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무슨 뜻이다?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연기금이 이 LS 머티리얼즈 강력한 지지 라인인 23,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민테크 상장하면서 같이 수익 구간도 한번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제가 다음 구간 수익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있죠. 다음 구간 29,000원 그리고 3만원 선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1차 타겟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LS 머티리얼즈의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대체 뭘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 제가 자신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기업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LS 머티리얼즈 이번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을 국내 최초로 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0.1초 안에 MW 전력 공급을, 자 무슨 뜻? 메가와트급이죠. 메가와트급 대규모 전력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고 세계에서도 세 번째예요.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서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지금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망의 도입이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자, 이번에 테슬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하루 만에 12%가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테슬라의 주인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 변압기와 공급 전력이 확보가 돼야 한다라는 뒷받침을 주장을 해주고 있어요. 전력 관련주 무조건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전력 관련주 무조건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AI 반도체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변압과 그리고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AI 그리고 AI 전력 변화 관련주 위주로 섹터의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LS 머티리얼즈도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고 LS 일렉트릭도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2025년에는 AI의 확대로 인해 전화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관련주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미국에서 변화의 쇼티지, 한미 FTA 또 무관세 적용이 드디어 돼서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무조건 주가가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전망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LS 머티리얼즈의 상승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하락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이 위기의 순간마다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경고도 해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단기적으로는 큰 하락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MSCI 관련 편입도 결과적으로는 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됐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LS 머티리얼즈 수급이 끊기면 크게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로 이번에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큰 하락이 또 나와줬었고 그리고 이 LS 머티리얼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렸고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정말로 어떻게 됐나요?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여줬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이 LS 머티리얼즈의 주가 변동성 자체가 정말로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LS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2차전지 관련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고 심지어 오늘은 수급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개인 채널의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대응 전략들 전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개인 채널 꼭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제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라는 주식 자체가 전망이 정말 좋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쉬워서 아까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좋은 소식이 또 한 번 있었죠. 바로 이 에코프로가 2차전지 관련주의 최고 대장인 에코프로가 국내 2차전지 사업에 1조 2천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사실이 나왔습니다. 울트라 커피스터, 줄여서 UC라고 부르죠. 이 울트라 커피스터도 아주 전형적인 2차전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번에 또 민테크와 LS 머티리얼즈, 울트라 커피스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업무 제휴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이 구자한 회장의 마인드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민테크가 이번에 새롭게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주인 거예요. 엄청난 변등폭을 보여줄 거고 그때 맞춰서 수급을 가져갈 수 있다면 LS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LS 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과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동안 설명을 좀 드렸죠. 오히려 LS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장주는 영업이익이 좀 줄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호재인 것이다. 그만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LS 머티리얼즈의 이 구자은 회장이
열심히 인터뷰토리에 2년 연속 참관을 해주면서 꾸준히 사업 자체를 확대시키고 있다,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주님들에게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회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주분들은 걱정을 조금 덜어주시고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개인 채널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이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